네, 이번에 김장 담그고, 그냥, 손목 증후군도 다시, 다시 이렇게 재발되고, 허리도 아프고, 온몸이 얼이든 것처럼 뼈마디가 아프니까, 우리 딸이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욕조에다가, 유자 이제 차 담그거나 주스 해먹는 좋은 유자는 이제 저장하고, 이제 버리긴 아깝고 그런 못생긴 유자들을 이제 다 욕조에다 이렇게 담궈서 유자 목욕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담궈놨네요. 아, 우리 그래서 내가 심청이라고 그래요. 뜨거운 물에 엄마 목욕하라고 이렇게 받아서 뜨거운 물 받아서 이렇게 유자를 이렇게 담궈서 놨네요. 아, 참. 그냥 늙으면은 딸이 있어야 돼요. 요건 저기 저 100년 된 농가주택인데, 이제 새로 이제 이 집을 헐어버리고, 이제 새로, 지을 계획이겠지만은, 지금, 뜨거운 물에, 유자가, 담궈 있는 유자 목욕만,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요. 뜨거운 물에, 유자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거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, 이제 다음에는, 하나님 조각 성전 지으면서 이제 작업실이랑 이 욕조도 이제 검소하지만 또 멋지게 지을 계획이에요. 뜨거운 물과 유자 향만 있으면 세상 부를 게 없는 그런 농가주택의 욕조입니다.